이 김치도 제가 담근 겁니다. 제가 요즘 팔고 있어요. 500g에 100페소. 참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그냥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 맛있네요. 야미? I need water, sir, because it's very hot. 저희는 항상 그 온도계가 있어요. 그래서 온도계로 우리 직원들 항상 그 바디 온도 체크하고 알코올. 여기 애들이 사실 알코올을 더 많이 씁니다. 핸드 알코올을 엄청 많이 써요. 그래서 의외로 애들이 그런 거는 좀 좋은 편이에요. 한국에 비해서는 좀 많이 쓰고 있어요. 한국 떠나온 지 한 20년 되다 보니까 한국말도 잘 기억이 안 나고요. 그런다고 영어도 잘 안 되고 로컬에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제 대화를 보면은 한국말, 영어, 로컬 랭귀지를 믹스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우, 맛있네요. 제 제자 강사 중에 박정준 강사라고 있는데 참 후회되네요. 옛날에 우리 박 강사가 맨날 호텔에서 라면 끓여달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그놈의 룰을 지킨다고 못 끓여줬거든요. 남들은 뭐 룰 안 지켜도 다 뭐 돈 벌고 잘 살아가는데 저는 그냥 룰 지킨다고 그렇게 혼자서 난리 부르스 쳤는데 똑같더라고요. 뭐 룰을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아휴, 세상 제일 바보 같은 게 룰 지키는 사람 같아요. 원래 룰을 지켜야지 돈도 벌고 뭐 삶이 좋아져야 되는데 불법을 저지르는 애들이 뭐 돈을 많이 버는 세상이잖아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필리핀은 뭐 더 하죠. 저희 캡틴이 술을 겁나게 좋아해요. 술을 너무 라이크한데 주로 먹는 술이 이제 엠프라도? 엠프라도 라이트라고. 네. Not too very strong, right? Emperador. Not really? Strong. 40? No, 55. 55? 55 prop. No, the MP, MP. 55 prop.
어쨌든 뭐 술을 너무 좋아해요, 저 친구가. 그래서 이제 주로 술을 센 술, 맥주는 이제 주로 거의 레드 홀스라는 맥주를 마시고요. 그다음에 양주는 엠프라드라는 여기 로컬 술이 있어요. 그 술을 주로 마시는 편이에요. 먹다 보니까 ASMR만 들려드리네요. 한국에서는 저 흔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 굉장히 보트 위에서 뭘 끓여 먹는 게 힘듭니다. 그냥 불법이기 때문에 걸리면 페널티가 어마어마해요. 혹시 필리핀에 와서 여러분들이 호핑이나 이런 거 하시면서 배 위에서 만약에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끓여 먹었다면은 아마 그거는 호핑 대표님이나 다이빙 센터 대표님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언더 테이블 머니로 주고 있구나. 목숨 걸고 여러분한테 서비스 했다는 걸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애들이 굉장히 그런 거에 좀 불법인데 단속하러 나오면 일단 옛날 저희 80년대 한국하고 비슷해요. 그냥 돈을 찔러주면 됩니다. 보통 단속하러 나온 애들이 벌금을 받아서 영수증을 저희들한테 주는데 그걸 보통 걔네들 오피스나 아니면은 시청에 가져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걔들 수당으로 20% 예를 들어서 뭐 1000페소 받으면은 200페소 정도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단속 뜨면은 한 300이나 400을 주거든요. 그러면 걔네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발전이 없을 수도 있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현재 이 나라가 처한 현상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맛있게 라면을 잘 먹었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잘 하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